우리 대한사람은 기본 방침에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 빈부하고 무관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개인적으로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뭐 절에 다니는 청소년이 오든 교회 다니는 청소년이 오든 사원에 다니는 청소년이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되고 또 나라에 애국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타고 나서 잘하는 부분이 있고 아무리 죽어라고 해도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자기 능력에 무관하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건 그건 누구나 필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사랑의 가장 원대한 목표는 온 국민이 다 바람직한 역사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히려 잘못된 역사가 완전히 창궐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진짜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이 하나 달린 원숭이들이 사는 숲에 가면 눈이 두 개 달린 원숭이가 바보가 되는 거야. 지금 거의 그 정도 아주 비관적인 상태였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많이 바로잡혀가고 있고 우리 박주영 군 같은 경우는 금방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내가 희망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아직도 대부분 청소년들이 단군 신화를 믿고 잘못된 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아직 혼자 정확하게 자신 있게 그 공부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음으로 양으로 우리 그 박주현 군에게 힘을 줍니다. 나중에. 올바른 역사관을 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누구보다도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물리적인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대한사랑은 올해 어떤 식으로 이 코로나에 맞서서 활동을 이어나갈지 그런 시간을 지금 뭐 우리뿐이 아니라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네, 특히 뭐 집회 같은 걸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책임자인 나로서는 이런 기회에 오히려 온라인 쪽으로 오프는 안 되니까 온라인 쪽으로 더 기반을 가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저 본부장님들, 국장님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제 이사장을 맡고 이제 거의 1년이 돼가는데 우리 저 박군 덕분에 내가 1년 맞이 저 인터뷰한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가 너무 약해. 그렇죠. 예, 누가 봐도 홈페이지가 약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 전 국장님이나 같이 많이 얘기하는 게 앱이에요. 우리도 좀 애플리케이션. 휴대폰에 앱도 있고 응? 그 앱에 들어가면 이번 달에는 어떤 칼럼이 실리고 이번 달에는 어떤 동영상이 실리고 막 그렇게 보고 싶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그 SNS 쪽 그쪽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온라인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요새 뭐 굿즈라고 하나? 굿즈. 여러 가지 상품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얼마든지 뭐 천부경을 가지고 상품 만들 수도 있고 뭐 티도 만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한사랑 홈페이지가 한쪽 부분은 아예 쇼핑몰처럼 여러 가지 애국 상품을 많이 살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여튼 그 올해는 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온라인 쪽에 좀 시중을 조금 그쪽에도 내실을 좀 기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아무래도 굿즈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주축을 이뤄야 되잖아요. 활동 SNS 활동 청소년들이 해줘야 돼요. 해줘야 우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그 자발적으로 해주면 제일 좋죠. 근데 내가 저 청소년들한테 악담 좀 하나 해야 되겠어. 뭐냐면 악담이라면 악담인데 한마디로 뭐냐면 훈계. 금방 금방 20대고 30대예요. 아. 나는 사실 금방 40된다고 얘기하고 싶어. 그런데 거기까지는 내가 안 할게. 그 말을 왜 하냐면 고등학교 때 그 형성되는 그 철학이나 가치가 여러분의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한 20대, 30대 바로 그게 발현이 돼요. 그래서 나는 그 대학생이 뭐예요? 바로 고등학생 졸업하면 대학생 되잖아. 그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정확한 그 역사와 철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월이 금방 갑니다. 정말 그 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지금 인생이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난 언제 크나 막 그러는 그런 친구들도 많을 거야. 근데 정말 지나보면 빨리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시간을 아꼈어야 돼. 초능을 아꼈어야 돼. 그래서 하루라도 낭비를 하면 잠이 안 와야 돼요. 아이고 나 오늘은 공부도 안 했고 저 뭣도 안 했고 오늘은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오늘은 그냥 멍하다가 하루가 갔네. 그러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속상해야 돼. 그래서 하루하루 달라져야 돼요. 그 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금방 여러분들이 그 언제 그 뜻을 필 나이가 금방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고등학생이니까 뭐 내가 저 굳이 뭐 안 나서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왜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는 맨 저 고려 삼국 뭐 조선 이런 것만 나오지? 왜 단군 한웅 드라마는 안 나오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 어떤 친구는 PD도 될 거 아니야. 그 PD가 돼서 나는 최초로 단군 드라마를 해봐야지, 한웅 드라마를 해봐야지 하면 쉽지 않아요. 또 이게 남들 다 하는 거 할 때는 쉬운데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기에는 정말 어려워, 인생이라는 게. 그러면 좌절도 하고 하면서 10년 훌떡 갑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 고등학교 때 꿈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나이 한 30대 후반이나 40대가 돼서 다시 또 한번 시도를 해보면 그때는 가능해요. 될 수도 있어. 그러면 20년이 금방 지나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고등학교 때 나는 단군이나 환웅 드라마를 만드는 PD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20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고 꿈을 이루는 그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고 특히 40전에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아주 성공한 인생이에요. 절대 낭비한 게 아니야. 그래서 물론 나는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1년 1년은 길어요. 그러나 어떤 뜻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는 10년도 짧아요. 항상 그걸 명심하고 하루하루 아주 저 보람있게 보낸다 그 생각을 꼭 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나도 내가 만나는 청소년들한테 항상 해주는 얘기야.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못하죠. 아. 네. 고등학생들도 저 이사장님 기껏 어렵게 만났더니 너 금방 30 된다 뭐 그러더라. 그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한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우리 박군도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아 그때 그 양반이 이런 뜻을 얘기했구나 깨달을지도 몰라요. 이사장님께서 희망하시는 우리 청소년 회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 이 금 같은 시간 속에서 사실 뭐 현실적으로 네. 우리나라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교 공부에 치여서 어떻게 보면 뭐 개인적인 시간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항상 그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현실이고 어쨌든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라도 그래도 또 최고의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계약 중인 그 학기 중에는 이렇게 크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다만 방학 때라도 단순히 그냥 머리를 식힌다고 그냥 놀러 가는 것보다도 방학 때라도 좀 보람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청소년 때 좋은 추억은 평생 가요.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맨날 쳇바퀴처럼 학교 다니고 뭐 도서실 다니고 그냥 집에 가 자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나는 이제 방학 때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놀러 다닐 그 패거리들이 좀 있었어. 그리고 우리 때는 그때는 그 통기타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통기타. 그래서 나는 네. 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기타를 배웠어요. 저희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그 내가 음악을 좋아하고 기타 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기타를 집에서 치면 시끄럽다 혼나잖아. 근데 어디 놀러 가서 막 치고 놀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치?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내가 고등학교 때 어디 바닷가에 놀러 가서 뭐예요 그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오면 그런 노래 부르고 그 놀던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청소년들에게도 물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공부에 치여서 참 모든 건 다 대학 가서 해라 이렇게 다 미루고 있지만 사실 그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이에 해야만 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특히 고등학생들이 캠프나 그런 거는 꼭 여름에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별도 좀 찾아보고 도시에서 살면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별도 좀 찾아보고 캠프파이어도 해보고 거기서 다 같이 한번 저 합창도 해보고 꼭 그러기를 나는 권하고 싶어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 여가 시간 여가를 보람 있는 여가를 즐기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들이 항상 내가 뭘 하고 놀아야지 기쁘고 뭐 뭘 어떤 활동을 해야지 보람 있고 하는 거를 좀 어떻게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해야지 뭐 더 재밌을까 그렇게 그냥 예전에 게임할 때는 그냥 게임만 하고 거기에 그렇게 즐거움 느꼈는데 요즘에 항상 하던 것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건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내가 네.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앞으로 우리 대한사랑의 중등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반드시 우리 여름 캠프에 그 참여시켜서 그런 경험을 하도록 나는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대한사랑 청소년들은 그 캠프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그다음 자기가 뭘 하고 싶은가, 내가 뭘 잘하는가 그런 거를 친구들하고 터놓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 여러분 그 장래 그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본적인 의문인데 이사장님께서는 천문학이 전공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역사에 몸담으시게 됐는지. 그러니까 나도 전형적인 식민사학을 배우고 자란 세대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자랄 때는 환단고기 같은 책이 없으니까 얼마나 잘못됐나 자체를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자랐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내가 배운 역사가 잘못됐다는 생각 자체를 할 기회가 없어요. 계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냥 학교 성적을 잘 받으려고 공부한 게 역사죠. 연표나 외우고 쓰잘데없는 연표나 외우고 몇 년도에는 뭐가 적고 그 뭐 외워서 뭐예요? 찾아보면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같은 경우 가족사는 옛날에 다 못 살았어요. 옛날에는 다 가난했어. 그래서 자녀들을 대학에 보낸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특히 시골에서는. 근데 우리 내 부모님은 내 자녀들만큼은 꼭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는 철학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박군이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 집의 역사라는 게 우리 집이 몇 년도에는 여기 살다가 몇 년도에는 이리 이사가고 언제는 이리 이사가고 지금 어디 산다. 그게 우리 집의 가족사 역사야? 아니면 우리 집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의 그 자식들을 꼭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우리 부모님 철학이야.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연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우리 가족사에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 생각이야.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역사도 어떻게 보면 몇 년도에 조선이 생기고 몇 년도에 고려가 생기고 물론 연표도 중요해. 뭐 태종, 태세, 문단세 외우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고 어떤 나라였고 어떤 나라를 세워서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 조상들은 어떤 영광이 있었고 어떤 그 흑역사가 있었고 그걸 다 알아야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미국에 사는 동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아들놈이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출근을 했는데 중국 친구가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중국 친구는 나쁜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걔도 늘 지가 듣던 대로 그냥 무심코 너희 대한민국은 몇천 년 동안 우리 제후국이었다며 그냥 얘기하니까 자기 아들이 뭐 녀석아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야. 이 녀석아 하고 일어나긴 했는데 공격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박사님 같으면 그럴 경우 뭐라고 하시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질문이야. 대답할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난 처음엔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 질문에. 근데 딱 생각나는 게 진하더라고.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진화라고 불러요. 근데 진화할 때 지자가 본부 지부할 때 지자야 가지 지자야. 그러니까 본 가지 본 나무 둥치가 아니라 가지라는 뜻이야. 너희 스스로 왜 진화라고 부르냐? 나 같으면 그렇게 반박했을 것 같아. 너희는 옛날에는 너희가 가지였지 너희가 본 줄기였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조선 때 우리나라가 소중화를 꿈꾸고 우리는 작은 중국만 돼도 원이 없겠다 하던 시절이 있었어. 인정한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너희 중국은 상고사가 없다. 나 같으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너스를 얘기한다면 그래서 나는 저 우리나라 화폐에 세종대왕님은 빼고 그냥 모화 사상을 가지고 있던 시대 인물들이 1,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뭐 5만원짜리 쭉 계속 있어서 나한테 좀 개인적으로 불만해. 세종대왕님은 괜찮아. 근데 왜 훌륭한 분들 많은데 그렇죠. 왜 하필 그 우리 민족 혼이 가장 그 눌려있던 조선시대 인물들을 화폐로 쓰는지 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종묘사직이란 말 있잖아. 그 굉장히 중요한 거. 연속극에서 보면 신화가 폐하 종묘사직을 위해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종묘는 뭐 이렇게 쭉 모셔놓은 건물이지만 사직이라는 거는 그거 곡식 모아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죄를 못 지내니까 땅에다 죄를 지내는 게 사직이에요. 종묘사직이라 할 때.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 것이 자존심 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천재는 하늘의 아들 천자, 중국의 천자나 지내는 거고 우리는 땅에다가 그냥 기도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민족의 자존심적인 문제죠. 그래서 특히 조선시대는 우리가 지신한테 죄를 지낸 그 제후국의 그거를 그냥 이렇게 쭉 지켜왔다는 것 자체가 나는 국혼이 제일 죽었던 시대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그냥 우리 세대 지금 뭐 우리 좀 뭐 57년 닭띠 58년 개띠 그냥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근데 이제 나는 저 아주 훌륭한 후배 천문학자를 몇 명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1년 후배 나대일 박사, 3년 후배 박창범 박사 두 분이에요. 나대일 박사는 개인적으로 내 또 대전고등학교 후배고 또 서울대 천문학과 후배라 아주 친한 후배예요. 나대일 박사는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이미 내가 박사 받기 전에 유학 가서 대학원 때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는 학회에서 만났는데 그랬으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86년 정도 돼. 이미 그때 나한테 와서 환단고기 얘기를 하고 그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나는 나대일 박사한테 처음 들었어. 그 전까지는 나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나대일 박사가 이제 학회를 갔는데 내가 침대에서 이제 이렇게 누워서 TV 보느라고 리모컨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형 자 그러면서 오길래 들어와. 잠깐 이제 얘기하고 가려고 내 침대 모서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 자세에서 나는 이러고 TV 끄고 나대일 박사 쳐다보고 나대일 박사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새벽 아마 7시까지인가 그냥 그 자세로 밤새 얘기를 했어. 그때는 내가 환단고기를 모를 때라 들었어도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다 환단고기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얘기를 그러니까 아마 거의 8시간 9시간을 중간에 화장실 갔나 기억도 안 나. 하여튼 그 얘기를 들은 거야. 환단고기 북콘서트라 그거야 둘이서. 그래서 난 나대일 박사를 참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대일 박사가 박창범 후배를 설득해 가지고 그 두 분이서 한국천문학회에서 가장 훌륭한 논문 오송치료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1993년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한국 들어와서 논문 쓴 게 1993년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대일 박사하고 환단국 얘기를 처음 한 건 1986년 정도 되고 내가 박사를 87년 했으니까 아마 86년일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아. 워싱턴 DC의 더블 추리 호텔이라는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나는 이렇게 천문으로 연구할 거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제 내 한국천문연구원 전신 천문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았어. 내가 막 일 만들어서 막 했어요. 내가 천체사진 공모전도 만들고 별축제라는 말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관측회 행사도 하고 천문역 달력도 만들고 하여튼 내가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교사연수도 하고 그러면서 잠깐 관심을 접었었는데 나대일 박사가 요절했어요. 나대일 박사가 일찍 죽고 이제 박창범 박사만 남았어요. 근데 간간이 박창범 박사가 이제 식민사학자들한테 공격받는 거를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나대일 박사는 굉장히 사람이 활달하고 받아치는 것도 잘해요. 아마 나대일 박사가 살아 있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맨 역량도 대단한 사람이었어. 아이 친구도 수염도 쫙 기르고 아주 멋있어. 근데 정말 그 뭐야 천재는 뭐 일찍 죽는다는 말이 맞는지 하여튼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박창범 박사는 굉장히 실력 있는 천문학자인데 내가 봐서는 좀 내성적이야. 내가 좀 어려운 후배예요. 친한 후배는 아니야. 근데 그런데 그 공격받고 하는 걸 이렇게 쭉 목격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몸이 움츠러지더라고. 아 이거 괜히 저 아, 편하게 사는데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피곤하구나. 근데 오늘 내가 청소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살아보니까 난 이거 어디서 내가 가져온 말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건데 작은 일을 하면 작은 적이 생기고 큰 일을 하면 큰 적이 생겨. 그게 무서우면 일을 못해요. 나는 오늘날 어떤 사람 만나서 아, 나는 적이 없어 그러면 속으로 아, 일을 안 했구나 난 그렇게 생각해. 네. 왜냐면 사람은 반드시 적이 있기 마련이야. 의견이 다르거나 뭐 뜻이 다르거나 뭐 아까 내가 얘기한 정치 종교 지연 하든 혈연 빈부 중에 뭐가 몇 개 안 맞거나 꼭 안티는 있기 마련이에요. 어떻게 그걸 설득해서 내 편을 만들어 가느냐 그게 곧 정치고 교육이고 모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는 별로 그런 걸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천문학자가 되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남보다 책을 많이 썼어. 내가 남보다 논문을 많이 쓴 건 아닌데 책은 많이 썼어요. 왜? 나 이런 거 안다?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때는 천문학 책이 없었어요. 우리 때는.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당돌을 했냐면 아, 없으면 내가 만들지 뭐 이런 이렇게 그런 그 돈키호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내가 지금도 초등학교 때 만든 천문학 책이 몇 개 남아있어요. 근데 나중에 아 내가 중학생 때 이런 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고등학생 때 이런 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게 그런 게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쭉 책을 쓰다 보니까 이름이 나름대로 이리저리 알려져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EBS에서 내가 강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최근에 상생방송에서 했던 그 하늘의 역사 10부작하고 제목이 똑같은 강의를 했어요. 이번에 상생방송에서 한 게 시즌2야. 그러니까 내가 시즌1을 끝내고 나서 더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바로 잡고 해서 다시 의욕적으로 한 게 이제 시즌2예요. 근데 그때 내가 한번 잠깐 좀 힘든 결정을 하나 했어요. 그게 2013년인가 그래. 뭐냐면요. 오송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또 구설수에 올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별로 그. 네, 좋지 않아. 예, 그런 일을 치러야 돼. 근데 나는 사람이 살면서 뱃속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뭐 돈도 많으면, 아, 돈 많으면 좋아. 돈이 적은 게 좋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좋고, 뭐 공부만 잘하면 좋고, 다 좋아. 그런데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해서 불안하게 살고 그런 뭐예요. 아무리 지위가 높으면 뭐해. 사람은 자기가 뱃속이 편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그때 나름대로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환단고기 얘기를 해야 오송치료 얘기를 해야 내가 뱃속이 편하겠더라고. 괴로운 거보다 뱃속 편한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말로 곡학아세란 말이 있어요. 내가 항상 좌우명처럼 받드는 말인데 곡학의 학문을 곡 키워서 아 곡학아세 세상에 아부한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세상에 내가 돈을 벌거나 잘 보이거나 인기를 얻으려고 그걸 엉터리로 돌려서 얘기하는 걸 곡학아세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오성치료를 거기서 빼버리거나 다른 얘기를 하면 곡학아세 하는 거잖아. 난 옳다고 믿는데. 그래서 그때는 내가 잠시 고민을 그러니까 고민한 것 자체가 나중에는 좀 부끄럽더라고. 바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 PD분한테 이 부분은 절대 편집하지 말라고 내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EBS 같은 공중파에서 환단곡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게 방송이 되니까 아니나 달라 이제 박창범 박사한테 가했던 많은 화살들이 이제 나를 향해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좀 그냥 지금까지 순수하게만 살다가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듣고 살다가 이제 한번 그걸 당해보니까 점점 세상이 이제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계속 이제 오성치료를 얘기하고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무리 좀 우리 각 후배 천문학자지만 남이잖아. 그러니까 남의 치적을 얘기하고 다니니까 나도 참 착한 사람이죠. 근데 좀 오히려 오해도 받겠더라고. 아 자기가 책임을 안 지니까 맘 놓고 얘기하나 보다 그럴 수도 있잖아. 아 나도 좀 연구를 해서 나도 결과를 좀 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 거를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도 지금 그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난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
뭐 요번에도 좋은 거 하나 찾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나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힘든 게 뭐였냐면 그 당시 나와 있던 환단국의 책들이 참 읽기가 어려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어봐도. 그래서 나는 그때가 아마 2011년 이전이죠. 그런데 알다시피 환단고기가 1911년에 나와서 그 100주년이 되던 해 2011년에 등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역주본을 냈어요. 나는 처음에 얘기했지만 난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지만 등산도 종도사님을 난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왜? 그 역주본을 보면 막말로 박사 30명보다 나은 거야. 박사 30명보다 나은 거라고. 야 어떻게... 그리고 더더구나 종교를 하시는 분이 포교를 하고 그런 일에 신경을 더 쓰셔야지 왜 역사 바로잡게 하시냐고. 그거를 또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거를 또 그 훌륭한 것을 어떻게 비방할 수 있는지 알아? 저 양반은 포교의 역사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듣는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해. 역사를 이용해서 포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맞는 말 같잖아요. 누가 들어도 그게 맞는 말 같잖아. 그러니까 훌륭한 일도 그렇게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 인간사예요. 그게 정치야. 근데 나는 이해관계도 없고 당시만 해도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오로지 그 읽기 어려웠던 환단고기를 사진과 함께 해설을 600페이지나 넣어서 그렇게 훌륭한 책을 만들어준 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 책을 보니까 아 이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순식간에 다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내가 그 책을 읽고 개천기를 썼으면 개천기를 더 재밌게 썼을 거야. 근데 나는 다른 환단고기를 읽고 내가 개천기란 소설 첫 판을 나도 2011년에 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내가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이 2011년 5월에 끝나면서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고 아주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원장 때 계속 공부해서 메모해놨던 것을 정리해서 무슨 개천절이 있는 나라가 개천기란 소설이 없어 하고 자랑스럽게 개천기 초판을 내놓은 게 2011년 가을이에요. 11월이야. 그러니까 나도 의도하지 않게 환단고기 100년이 되던 해 종도사님 환단고기 초판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어. 아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개천기를 세상에 내놓고 종도사님 역주본의 그 시작품 같은 것이 2011년 가을에 나왔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마 초판 일세가 2012년으로 돼 있을 거야. 2011년에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후회했나 몰라. 개천기도 1년만 더 있다 쓸까.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걸 다 반영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나름대로 또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오송치루가 동기가 됐고 그다음 오송치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공격도 받아보고 근데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건 정말 남녀를 떠나서 학자는 곡학하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내가 언제든지 청소년들한테 내가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역사에 몰입하게 됐어요. 근데 이건 좀 제 개인적인 네, 제 개인 진로에 대한 고민이어가지고 아니요 나는 네. 저 한문을 잘하는 사람들 제일 부러워요. 네. 내가 제일 부러운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대전대학교 윤창렬 교수님이야. 그분은 한문을 잘하실 뿐만 아니라 한의사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을 가지고 한의사도 하시고 역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난 아무래도 한자를 배운 세대이긴 하지만 한문을 할 정도 실력은 아니거든. 내가 중국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우리 윤창렬 교수님 같은 분을 롤 모델로 삼으면 돼요. 근데 하나 오해하지 말 것은 천문학자들 중에 역사에 관심이 있고 한자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 때문에 오해를 하지 말아요. 천문학과는 물리학과하고 똑같아.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천문학과에 가면 오송치루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건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오히려 돌연변이 가까운 데 나는데 다른 우리 내가 한국천문연구원에 가면 내 후배나 이런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봐. 우리 원장님은 저 이상한데 빠지셔가지고 뭐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인 천문학자 모습은 아니에요. 그 착각하면 안 돼. 아, 이건 편집하지 말고 꼭 넣어놔요.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내용은 조금 간단하고 좀 아이고 기타 갖고 왔대. 네 기타에 대한 내용인데 이사장님께서 그 제가 대한사랑 발자취 때 기타 치는 걸 처음 배고 처음 배웠을 때 아니 기타를 이렇게 딱 메고 나오시는데 저거? 네 굉장히 연세가 지게 타신 분이신 것 같은데
저렇게 힙한 기타를 이렇게 보통 기타 하면은 일렉보다는 일단 어쿠스틱 통기타를 생각하냐. 근데 일렉 기타를 이렇게 나와서 연주하시고 그냥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좀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고 분위기가 살짝 압도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기타를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설명 들어가지고 기타를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한번 방금 뭐 그때 시대상 밑으로 보니까 기타가 한참 유행이었던 거로 좀 답을 유추할 수 있지만 그 기타를 언제부터 치셨고 얼마나 좋아하신지로 좀 그것도 치게 되신 계기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네. 내가 몇 개는 잘하는데 네. 음악도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무슨 노래든 들으면 개명을 알았어 그 자리에서. 그렇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노래가 기억나. 그 희고 노란 꽃나비 봄바람 타고와 그런 노래였어. 그런 노래 있었어요? 없어졌나 이제? 예. 근데 그 노래를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개명창을 시키는 거야. 솔미라 솔미레도 레미파미레 솔 애호게. 근데 나는 그걸 왜 개명창을 따로 부르는지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 개명창을 왜 일부러 따로 해요 갔다 한데 맞았어. 잘난 척하지만 녀석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음악 얘기를 한동안 안 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들으면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음악성이 있더라고. 그걸 또 타고났더라고. 그래서 난 지금도 뭐 알람이 뭐 딴따단딴딴딴딴딴딴딴 하면 솔미도라 솔파 솔파레미 뭐 금방 개명도 알고 키도 알아요. 아 이거 무슨 코드다 대충 안다고. 그래서 난 다른 사람도 다 되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나중에 대학생 때 보니까 음대 다니는 친구가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원래 음악을 좋아해 아주 좋아해요. 아주 좋아했고 근데 우리 때는 악기를 살 환경도 안 됐어요. 나중에 내 5년 아래 여동생이 피아노 배우려고 해서 집에 피아노를 데려놨는데 그래서 나는 건반 악기를 배울 기회를 놓쳤어. 근데 다행히 저 우리 내 8살 후에 형님이 대학 다닐 때 집에 통기타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인터넷에 있는 이런 뭐 그렇죠. 선생이 있는 것도 네. 아니고 기타를 보면서 총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네. 중3 때 수학여행을 갔어요. 수학여행 갔는데 어떤 놈이 딱 기타를 갖고 와가지고 내 지금도 안 잊어버려. 해 뜨는 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해 뜨는 집. 그게 이제 코드가 이제 A-C, D-F로 진행돼요. 그때 뭐 나 노래는 원래 못해. 근데 땅따라당당당당땅따라당당당당땅따라당당당당땅따라당 이렇게 돼. 야 너무 멋있는 거야. 이놈이 딱 폼 잡고 치는데 그러니까 한 놈이 또 무덤에 올라가서 폼을 잡아가면서 그 노래를 하는 거야. 내가 중3 때가 그 남진 아저씨 저 푸른 초원 위에 그거 나온 해야 내 중3 그 노래가 몇 학년 때 나왔냐를 들으면 노래를 그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저거다 나는 앞으로 기타 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중3 때 다음날부터 공부 다 안 하고 기타만 쳤어. 근데 우리 참 어머니 고마운 게 사람들 이 말을 안 믿는데 내 어머니는 나한테 공부하란 말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 정말이야. 이거 아무도 안 믿더라고. 저희 어머님도 그래? 훌륭하시구나. 그런 어머니가 분명 있구나. 나는 저 그래서 계속 코드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 왜 이렇게 잡아야 되나. 근데 아 이거는 A마이너는 라, 도, 네. 미가 나와야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요게 라도미만 남으니까 코드가 되는구나. 그걸 깨친 거야. 그래서 코드를 이제 그걸 해가지고 그 연습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들으면 개명은 아니까 네. 내가 지금도 흘러간 노래 같은 건 아마 거의 200곡 가까이 그냥 칠 거야. 뭐 안 봐도 그렇지. 돼. 안 봐도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A마이너를 치다가 아 저 사람이 음이 낮아서 못 따라오는구나. 그럼 바로 D마이너로 바꿔줘. 한 줄만 올라가면 되니까. D마이너로 바꿔줘. 그럼 대충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고3 때는 그 동창들이 들으면 뭐 비난할지 모르겠는데 날 모셔가려고 그랬어. 왜? 내가 기타를 붙들고 가야 신나는 거야. 내가 가서 기타를 쳐야 뭐 음도 맞고 뭐 그런 거야. 그래서 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여름방학마다 그냥 놀러가고 갔다 와서 냄비를 갖다 새까맣게 태워갖고 와서 어머니한테 혼나고 지금 생각하면 그까짓 그 냄비 하나 갖다 버리면 그만인데 옛날에는 살림이다 퍽퍽 했으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나 기타는 내 인생에서 절대적인 그
그러니까 나는 저 횟수로는 뭐 기타 친 지는 거의 40년이 넘었죠. 근데 40년을 매번 친 건 아니지. 요새는 그렇죠. 거의 안 쳐요. 예, 예. 근데 그래서 그 가끔은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진짜 고독할 때가 있어. 이거 마누라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 힘들 때 그냥 그 연주하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기타는 나한테 뭐 절대적인 존재예요. 저도 기타를 치면서 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는데 그 기타 치다 보면은 이게 코드를 처음에는 그냥 단순 주입식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중에 가서 한 중고딩 되면은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 그거를 지금 혼자 독학을 이게 기타가 코드가 보면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어요. 그 한음 올라갈 때마다 반음타 곡씩 올라가고 뭐 예. 그 외에도 피아노랑은 또 다른 이 굉장히 모양이 체계적이고 공식이 굉장히 딱 정립되어 있는 그런 악기거든요. 못 좀 한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저도 처음 그 이렇게 하신 거죠. 그 코드가 성립되고 이렇게 줄이 바뀌면서 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도 하이 코드라는 걸 배우면서 처음 배웠는데 듣고서 와 굉장히 엄청난 악기구나 하는 걸 배우면서 느꼈거든요. 근데 그거를 혼자 독학하셨다는 게 저는 사실 들으면서 믿기지가 않아요. 예,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능을 가지셨다고 제가. 예. 근데 이제 감히. 문제는 네. 우리 문제는 너무 장르가 달라서 네, 그렇죠. 나는 요즘 청소년 네. 전혀 모르니까 근데 우리 아니. 때는 나도 아이돌이 있었어요. 네. 더 벤처스라는 악단이 있었어. 벤처스. 벤처스가 이제 양반들이 나보다 한 그러니까 언제냐면 4.19 직후에 4.19. 그 네. 대박이 났던 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 형 세대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4.19 혁명 이후로 사회가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그때 유행한 게 트위스트야. 하여튼 여기저기다 다 트위스트를 추는 거야. 근데 그때 그 트위스트 반주에 나온 곡들이 이제 샹하이드 트위스트라고 있어. 그걸 사람들이 있잖아. 상하이를 오해하더라고. 그게 샹하이드 트위스트인데 그 샹하이드는 중국 상하이가 아니야. 근데 자꾸 그냥 이제 상하이 트위스트라고 그 네,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 처음 알았어요. 상하이 트위스트. 샹하이드예요. 샹하이드. 근데 상하이 트위스트하고 뭐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뭐 오공수사대 뭐 그런 걸 연주한 기타 악단이 있어. 바로 아까 내가 얘기했던 해 뜨는 집도 그 사람들이 연주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내 우상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형 고등학생 때 따라가 보면 그 당시 전축이야. 그러니까 전축으로 그 벤처스 곡을 틀어놓고 막 추고 있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이제 형 친구 하나가 담배를 탁 꽂아물고서 앰프키 더 어선았나 몰라 그때. 그거 딱 그 치고 있는 거야. 따다다다 따다다다 따다다다다 장자라장자라 치는 거야. 그 형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걸 그런 걸 보고 자랐다가 중3 때는 수학여행 같이 간 친구 놈들한테 야, 저놈 자식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게 언제 저렇게 어? 뜨는 집을 그걸 쳤지? 아, 내가 나 저놈 이길 수 있어 하고서 다음날부터 기타만 쳤다니까 한 달은 그랬을걸? 그러니까 그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기타를 치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그 청소년 때 이제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같이 놀러 다니던 그 추억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저 나중에 우리 마누라를 저 내가 애들 말 꼬시려고 할 때도 아니 기타를 들려주고 그랬어요. 내가 대학생 때 우리 마누라 들려주려고 그때 알람브라의 회상인가 그것도 트레몰로를 그냥 손톱이 떨어져 나가도 연습해가지고 앞에서 마치 늘 쳐온 것처럼 치기도 하고 네, 그랬던 기억들이 좀 나. 그래서 막 우리 마누라도 뭐 나보다 뭐 그 기타 친 게 더 좋았을지도 몰라. 그래서 또 뭐 인생이라는 게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내가 했던 최고의 연주는 우리 저 내가 이사장이 되기 전에 전진대회가 있었잖아. 전진대. 그 우리 전진대회를 네. 김구 기념관에서 할 때 내가 저 우리 거기서 내가 개천가 네. 반주를 했었잖아. 네. 그게 내가 한 최고의 연주 같아. 그럼 제가 처음으로 굉장히 최고의 연주를 제가 딱 배워서 이렇게를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자 네. 마지막. 근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후배들이 하는 그 밴드를 만나서 나보다 4년 아래 후배들이 프렌즈라는 그룹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내가 이제 세컨 기타
참여를 하면 그때는 이름이 닥터 블랙홀 앤 프렌드로 바뀌어. 후배들이 나한테 양보한 거지. 내가 별명이 블랙홀 박사니까. 내가 별명이 블랙홀 박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검정색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항상 오렌지색을 입고 다니면서 옐로우 칼이라는 별명을 가졌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본딴 거지. 아니, 또 뚱뚱하니까 검정색 입으면 안 뚱뚱해 보이거든. 그래서 내가 검정색 자켓, 검정색 이 티를 굉장히 좋아해. 좀 음침하긴 하지만 난 오히려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지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나는 뭐 기타도 좋고 뭐 손풍금도 좋고 뭐도 좋고 다들 음악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특히 청소년들이 그 그다음에 난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럼 나는 뭐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손자 손녀뻘인데 같이 할 수 없느냐? 그런데 캠프송 같은 거는 클래식이 있어요.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 비바람이 치던 바다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정읍역사천문학교에서 몇 개 선곡을 해서 이렇게 해봤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가족 간에 아빠 엄마랑 같이 막 노래 한번 해본 거야. 사람이 살면서 아빠 엄마하고 같이 캠프 가서 불가에서 노래할 기회가 누가 있어요. 거의 없잖아. 그게 오히려 가족 화목에도 기여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 만병통치약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즐거운 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같은 그 나라 그때 특히 철학, 그 종교와 같은 굳건한 철학 그런 것을 빨리 저 배우기를 바라는 거죠. 기타는 뭘 연주 잘하나? 기타 거 갖고 오지 않았어? 가져와 봐. 노래야? 이게 사실 반주여가지고 노래도 네, 노래까지 부를 수가 없는데 쇠줄을 그렇게 하니까 신기하다. 아. 나는 쇠줄은 철저하게 피크로 치고 나이론 쪽은 철저하게 손톱으로 쳤는데 그럼 제가 그냥 이 곡은 살짝 계속 연주곡을 내가 최근에 클래식 기타 전문 연주가를 알게 됐거든. 네가 혹시 클래식 하면 나중에 내가 소개해드릴게. 그 제가 좋아하는 이거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화물의 움직이는 성 OST 중 하나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곡인데 한마디도 못 알아. 해봐. 맞아. 해봐. 들어본 것 같아, 다 들어본 것 같아. 이 정도. 아니면 연주해라라는 게 아니라. 예. 그래. 야, 그 정도 대단하다. 벌써 그 정도. 뭐. 저도 연식만 오래되고 꾸준히 연습하는 느낌 아니어서. 내가 가르친 송유근이라는 놈도 기타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 군대 가 있으니까 막. 잘 치는데. 엄청 잘 친다. 그래. 막상 와서 쳐보니까 뭔가 이렇게 같이 할 만들을 뭐. 원하시는 곡 있으면은 코드 그냥 코드면은 그냥 바로 칠 수 있으니까 아니 원래 예. 노래를 해야 제맛인데 나는 고음 불가라 내가 도 C음 위로는 음이 나질 않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노래가 거의 없어 근데 그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나이 더 먹으면 예. 거기 술도 한잔 하고 이제 두들기면 더 신나지. 그렇지. 그래서 근데 그런 걸 하고 나면 진짜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더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노래는 이제 노래 가사들이 또 상당히 가슴에 닿는 게 많잖아. 예를 들면 흔히 아, 요즘은 뭐 미스터 트롯인가 뭐 때문에 네. 그 유행가가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나라 옛날 유행가 가사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 사람들이 대체로 시나 소설보다 훨씬 못하는 거라고 그냥 대중 가요라고 아주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그 흘러간 노래 같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연주만 들어도 그 막 그 가슴이 짠한 것들도 많아. 그래서 그 하여튼 그 뭐지? 그 흘러간 노래 같은 것도 자꾸 연습을 해봐. 물론 네. 요즘 세대들은 너무 차이가 나서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기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그 기타 곡이라고 하면은 좀 그런 걸 비바람이 치는 바람도 아직까지 기타에선 치고 있고 해서 기타는 조금 세월의 흐름을 그렇게 많이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그래서 통기타 같은 경우는 항상 치는 곡이 일정하고 명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옛날 정읍 역사천문학교에서 내가 교재로 노래책을 좀 그러니까 아. 남녀노소 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뭐 바닷가의 추억이라든가 뭐 저 별은 나의 별하는 거라든가 두 개의 작은 별이다 가족이 싱얼롱에서 괜찮은 노래들 그런 것도 하면 좋아.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람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아직 모르겠다. 김광석 너랑 나랑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근데 네. 그래서 내 생각에 그 캠프송 그 노래책 같은 걸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 그러니까 중등 캠프 그러면 애들만 학생들만 가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선생님들 모두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실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작년에 처음 열은 그 정읍 역사 천문학교에서 원래 내가 반주를 잘하는 양반을 불렀어. 근데 그 양반이 이틀 전에 펑크를 낸 거야. 그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없이 기타 잡았잖냐. 그런 그래서 화는 벌려놨으니까. 근데 뭐 싫다고 한 사람 거의 없어. 그래서 다들 좋아했고. 근데 하여튼 기타는 너랑 나랑 너무 세대 차이가 네, 나고 그래서 뭐 별로 내가 도움이 될것 같지도 않고 난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요즘 같으면 그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싶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일렉 기타는 옆에 밴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혹시 네 친구들 저 뭐 베이스나 뭐 있으면 네가 퍼스트 하고 세컨은 좋은 게 뭐냐면 가끔 안 쳐도 돼. 그러니까 너 놀아도 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공명을 뭐 우리가 창작해서 해도 되고 뭐 지금 우리 대한사랑 회원들이 즐겨 부른 노래도 몇 개 없는데 나도 요새 곡이 잘 안 만들어진다 가끔. 그래서 근데 뭐 즐겨 부르든 말든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그렇게 하고 흘러간 노래 같은 것도 너무 무시하지 말고 뭐 벤처스는 그쪽에서 안 해도 되고 클래식 기타도 손가락으로 하는 거는 하면 좋아요. 그것도 좋고. 근데 난 요즘은 나는 선천적으로 손이 작아. 그래서 이게 안 잡혀. 저도 굉장히 작은데. 거기도 큰 건 아니네. 예, 엄청. 근데 나는 손이 작아서 이게 안 닿는 게 많아. 그래서 클래식은 하다가 거의 포기했어. 이 손이 작아서. 예, 근데 그냥 피크로 하는 거는 좀 하지. 그렇죠. 속주 같은 경우는 피크로. 저도 손이 작아가지고 기타 칠 때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것도 치다 보니까 사실 마지막에 가서는 아 그냥 다 노력하면 되는구나라는 결론. 나는 여기서 우리 여기 사무실에서 네. 기타 소리도 좀 났으면 좋겠어. 여러 명이 와가지고 합주도 하고 지금 저 내 82학번 후배 정규성 교수라고 건양대학교에 있는데 화학과 교수님인데
그 친구들하고 옛날 내가 대학생 때 고등학생들 데리고 별 보러 가가지고 날씨가 흐리길 기대하는 거야. 왜? 맑으면 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날씨가 흐리면 이제 신난다 그러고 이제 기타 치고 노는 거야. 그 친구들이랑 이제 뭐 가장 쉬운 뭐 밤과 꿈이라든가 그런 거 둘이 같이 연주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나는 청소년들한테 진짜 음악을 강권하는 사람이야. 강권하는 사람. 근데 하여튼 다들 공부에 치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부모님들이 애들이 기타 많이 치면 갖다가 저 버릴 거야. 뭐 이놈 자식 기타를 뽀개 버리거나 뭐 하시겠지 부모들이. 근데 물론 학생이 해야 될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어지간하면 좀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 애들이 또 마음도 달래고 뭐. 아 내가 또 요새 50견도 있어갖고 기억한다가 만든 것 같습니다. 나는 흘러간 네. 노래는 들으면 다 해. 옛날에 또 호텔 캘리포니아가 좋아하나? 호텔 캘리포니아. 요 비에다 좀 껴봐라. 예. 못하니까 하나만 하다 제일 좋은 거는 비바람이 치던 바다야. 같이 할까? 그거 끝내자. 같이 하고 끝내자.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항상 조를 맞출 내가 지로 해도 되고 디로 해도 되고 내가 항상 할 수가 있어. 그 능력이 있으니까 참 좋더라. 예를 들어서 디로 하면은 같이 한번 해봐. 혼자 하면 좀 그러니까 바람이 치던 바람 장가를 두면 오늘 그대 오시려면 저 바다 건너서 오시네 밤하늘의 반짝이 햇빛도 아름답지만 그만 그는 안 나와 그래서 어쨌든 네 덕분에 너 이사장 자리에 앉아 뭐 이렇게 그냥 내가 가식 없이 그리고 너나 나나 같아 결국 너는 고등학생에 맞는 일을 하는 거고 나는 내 나이에 맞는 일을 하는 것뿐이야 뜻은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나중에 세계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민족이 되고 그레이트 코리아를 되고 그러니까 너랑 뜻은 같은 거야. 요즘은 이제 세계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이런 거야.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조차도 세계화 시대 무슨 민족 뭐 이게 타령이야.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해야 세계화가 의미가 있지. 우리가 하인이 되는 세계화를 뭐하러 하냐. 그치? 그러니까 참 뭐 김치가 냄새가 나면 더 먹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냄새나니까 네.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옛날에 전쟁이 두려우면 아 평화를 원하면 전쟁 준비하라는 말이 있어. 똑같아. 세계화를 하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세계화를 할 거야. 세계화인. 그러니까 세계화이기 때문에 전방적인 전쟁 상황. 하여튼 이제 물론 이제 주영이 세대가 이제 나중에 30, 40대가 되면은 이제 많이 그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 지금은 힘들어. 비방하는 사람도 많고 욕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내가 정말 신기한 거는 환단고기는 정말 잘못 알려져 있어. 아니 왜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환단고기 그러면 뭐 황장고기, 썩은 고기, 환빠 그러면 그 참 그 홍범도 장군 같은 분들이 독립군이 뭔 돈이 있었겠어. 그분들이 돈을 내서 그 우판을 사서 그 30권 찍고 그래서 역사를 겨우 보존시켜놨더니 그거를 후손들이 황단고기, 썩은 고기 하니 지하에서 통곡하시지 않겠냐. 그 사람들이 참 그 부화내동을 잘해요. 부화내동. 화가 아니고 읽어보지도 않고 믿질 않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설득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해야지.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는 굉장히 어렵게 지금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이제 우리 저 박군 세대가 이제 30, 40대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는 백화점에서도 화단고기 역사를 얘기하고 시대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는 훨씬 더 국제화돼가지고 화단고기를 영어로 해야 시대가 와야 되고 우리 K-History, K-Spirit 물론이고 K-Cosmos까지 하도, 낙서, 천부경, 뭐 주역 이런 것까지 다 에이 그 바람이 다른 말로 환단풍이라고 그래. 지난번에 환풍이라고 했다. 근데 지난번에 환단학회 축사를 할 때 우리 모두 환풍기가 됩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량이 한국지에 남병산 칠성단에서 안동풍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부자장인 나나 우리 고등학생인 박군이나 우리나라 환단풍이 불도록 만들어야 환단풍이 뭐야? 환인, 환웅, 단군의 역사를 바로잡는 건데 왜 그런 거 저렇게 말들이 많아? 거기다 천문현상도 받쳐주지. 얼마 전에 이상학 원로께서 발표하셨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나비처럼 양쪽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중에 사람들이 저 시베리아, 저 알래스카 거쳐서 간 거는 믿는데 수메르로 간 거는 잘 안 믿어. 근데 이번에 그분이 발표한 내용이 수메르 쪽에 간 그거를 기후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아디오셋도 하나 또 새로 찾은 게 있으니까 기대해. 그래서 어쨌든 환단고기 역사가 옳다고 확신을 하고 그 중국 사람을 만나면 야 너희는 막 상고사가 없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우리 대한사랑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박군이 대표로 와있지만 우리 대한사랑 중등부 회원들은 앞으로 누구보다도 잘 놀고 공부도 잘하고 눈이 살아있고 부모님이 굳이 걱정 안 해도 되는 인생을 좀 아니 세계가 다 내 거인 것처럼 세계 시민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게 아까 벤처스는 맨 이런 거야 이런 거 저 뭐지 뭐 하나 이런 거 좀 많이 예 아 이게 다 벤처스 거예요. 이게 다 괜찮았을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 이거 PPT 이런 거. 그래서 그건 그렇고, 야 너 배짱 대단하다. 아. 이 녀석 저 이사장 자리에 아주 편하게 앉아 있네. 너 나중에 앉아. 좀 하고 뭐 시간 되려도. 아 너는 될 것 같아. 적응이 잘하는 게. 좀 굉장히 무서운 자리다. 우리 저 오늘. 박군 만나서 잠깐 옛날 생각도 좀 해보고 나도 오히려 힐링이 됐어요. 오히려 박군이 나 힐링 시켜줄 거 아니야. 제목을 대한사랑 힐링 캠프로 바꾸죠. 근데 올해는 네. 나는 꼭 하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정읍 역사천문학교를 못하니까 그게 좀 내가 좀 걱정이에요. 지금 내가 올여름에 청소년들 꼭 캠프를 공학에 고장 정읍에서 하고 싶은데 올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면 하늘의 뜻이지. 아, 또 짧아가지고. 거기 연습 네. 좀 해가지고 와서 예. 거기서 멋있게 한번 해줘봐. 지식이라는 게 얇아가지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숙성이 돼서 나오면은 그래서 듣는 사람이 달라. 아, 딱 고수구나. 그 느낌. 입히는 사람이 돼. 그게 남자고 여자고 그게 최고의 매력 같아. 그래 뭐 내가 대한사랑 이사장 자격은 있는 것 같으냐? 이거 대답 어떻게 네가 뭐 기대한 대답이 나왔어? 사실 그 중간에 느낀 게 그 일 하시는 게 확실히 추진력이 남다르신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 가식 같은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대한사랑 사무실이 이렇게 빨리 생긴 게 아마 박설재 이사장님 덕분이 아닐까라는 꼭 그런 거야. 네, 네.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네가 거짓말 네. 안 한다. 국화가 잘하네. 그래 너는 이대로만 커라. 이대로만 크면 돼. 아마 큰일 할 것 같다. 좀 더 열심히. 학교 공부 잘하고. 네. 아 오늘 너무 그래. 깊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와줘서 고마워. 네. 너무 어색하고 재밌네요. 다음 주 또 하자.